제가 뭘 보냈습니다. 어? 어? 뭐라고? 이게 뭐예요? 저희 아빠 좀 뭐야? 아프게 저주해 주세요. 이게 뭐야? 혹시 운동선수 부상 가능합니까? 와, 사실 그게 다 저주를 대행해주는 업체에 올라온 글들이에요. 아니 근데 이런 거 믿어요? 저주? 저주? 이게 누군가한테 해를 끼치고 싶은 증오잖아요. 네.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싶은 원한일 수도 있고 오늘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2년 4월 22일 전남 함평 돌머리라는 이름을 가진 해안가에서 관광객이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갯바위 틈 사이에서 뭔가 툭 하고 튀어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는데 사람의 두개골이었어. 그리고 흩어져 있던 유골을 모아보니까 무려 세 사람. 어떤 사체가 백골이 될 때까지 있었다는 건 그렇게 그 전에 발견이 안 됐을 리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 뼈에서는 굉장히 석연치 않은 성분들이 발견이 돼요. 우선 황토, 그리고 섬유질인 모시. 상복으로 입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 수의. 수의로 쓰잖아. 주 재질이 모시인가요? 그럼 어딘가 그럼 실제... 무덤에서 파온 거야? 어머. 어, 자, 뭐야 그게? 뭐예요? 어? 어? 이런 색깔은 그 전날 굉장히 묘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거 양초 자국이잖아. 네, 어, 그렇네. 여기서 기도하고 천국을 하고 어제도 왔다 전하고 난리지. 진화 굉장히 잠깐만 바우가 있어. 조금 바우가 거기서 그러고 뭐 차려놓고 부대자 틈을. 그러니까 유골이 발견된 그곳에서 그 무렵에 굿판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속인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 그랬더니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날짜 있죠. 4월 22일. 1년은 12달이에요. 근데 윤달이 낀 해는 말 그대로 13달이 됩니다. 한 달이 더 있는 거죠. 죽은 달이에요. 없는 달. 그래서 손이 없고 귀신도 없고 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달이기 때문에 이 유골을 말 그대로 묘지에서 빼왔거나 발굴을 해왔을 때 윤달을 끼고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윤달은 귀신들도 아무도 없는 달.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도 자기를 지켜보고 있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구슬통에서 누구를 해코지하고 싶어도 자기가 되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윤달을 택한다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이 이곳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에요. 아, 진짜? 갯바위 위에서 새고의 유골이 발견된 이곳은 전라남도 함평의 돌머리 해안이에요. 같은 만을 끼고 따라가면 비슷하게 생긴 지형에 해안가가 하나 더 있어요. 더 있어. 전남 무안의 당머리 해안. 그 해안가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는데 며칠째 이 마을의 이장님이 잠자리가 굉장히 뒤숭숭했대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속 꿈에 나오길래 이게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괜한 마음에 아버지 묘소를 찾아가 봤던 거예요. 이렇게 다 살펴봤는데 이상한 게 탁 하고 걸리는 거예요. 묘에서. 묘에서? 어. 이게 뭐지 하고 빼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힘껏 당겨서 쑥 뽑아봤더니
이만한 쇠발뚝이 나와. 쇠발뚝? 고인의 머리가 어디? 아, 머리 쪽에. 야, 의자로 꽂아볼게. 머리 부 무슨 화살 맞은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들어요. 네. 저걸 꽂은 위치가 머리와 가슴 쪽. 왜 가슴을 찌르니까 쓰기지. 아. 거의 한 6개월을 내 그 생활을 묻을 정도로 변화를 했지. 그걸 보고 그쪽 건너편에 소리도 있었고 저쪽 바로 건너편에 있고 20개 무덤에서 나온 새말뚝 숫자가 378년 와! 일반적인 사람은 할 수 없는 행위죠. 그리고 무속인들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고 무속인들이 잘못된 비방술을 했을 때 반드시 그거를 취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 중에서 하나를 내놓아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얘기하시는 게 이런 비방술은 무당들도 함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청구살인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무안의 그 마을은 64가구예요. 주민이 129명밖에 없는 굉장히 작은 마을이네요. 작은 마을이에요. 내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되게 찝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내 인생사를 다 보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됐나? 뭐 이런 생각 하게 된다고. 그런데 저주는 이렇게 단체로 저주하는 경우 별로 없지 않아? 단체 전 누구 어떤 사람에게 하는 저주는 익숙해도 스케일이 너무 커요. 네. 목적이 뭘까? 그리고 혼자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안 들킬 수가 없고 혼자. 그렇지. 그래서 경찰이 마을을 굉장히 들쑤셔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어요. 근데 수사 끝에 용의자가 좁혀졌어. 첫 번째 용의자인 노 씨예요. 몸이 아프니까 병원 가니까 암이 당하냐 그래서 저에 가서 꿈꿨거든요. 뭐든 매달리고 싶은 마음에 붓도 하고 붓도 있어. 사람이 어디 가서 아니 정보를 갖게 점집에서 그다만 이거 신랑 맞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노씨라는 사람은 젊은 나이에 암투병 중이었대요. 근데 어머니도 심장병을 앓고 계셨고 그러니까 사실 걱정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이 노씨 부부가 교회도 다니고 절도 다니고 안 해본 거 없이 다 했는데도 호전되거나 좋아지는 기색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선생님? 의심 많이 받았다고 하던데. 진짜 기대되는군요. 보니까 거기에 아줌이 이제 괜히 의심 잡고 그러긴 했죠. 누가 미신적으로 그 중에서 했지 않았냐 또 그렇게 누가 옆에서 말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구슬 했다는 것도 직접 본 사람은 없고 다 소문이었던 거죠. 아. 네. 노 씨가 사망하고 한참이 흐르고 지난해 또다시 무덤에서 또 새말뚝이 발견돼. 또 나왔어? 그것도 23개나 더. 아니 이미 노씨는 세상에 없는데 그럼 뭐 노씨는 확실히 범인이 아니네요. 노씨는 아닌 거지. 근데 앞서 말한 갯바위 유골 사건과 무안의 이 묘지 새말뚝 사건이 뜻밖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한평이에요. 갯바위 유골 사건이 벌어진 지역이 한평, 그리고 묘지 새말뚝 사건이 벌어진 곳은 무안. 그런데 무안의 이 마을이 바로 한평 노 씨의 집성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도 이 두 사건이 무관하지 않다고 봤어요. 이 10기 무덤 모두에 해당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노 씨 중에서도 되게 다양한 집안이 있잖아요. 근데 꼭 이 땡땡땡땡이 있는 집 무덤에서만 이 말뚝이 발견된 거예요. 성인 남성이 있는 집만 골라가지고 말뚝을 박은 거예요. 아, 그 집에 현재? 네. 딸만 있는 집은 아니고? 네, 딸만 있는 집은 안 했어요. 무덤만 보고 그걸 알아낸 거잖아. 그러니까 동네에
아, 저 집은 지금 뭐 둘째가 아들인데 몇 살이고 이런 걸 다 아니까 할 수 있었던 거면 아는 집이네, 아는 사람이네. 경찰이네, 경찰서네요. 무서워서 제가 오늘 오는데 혹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여기 집을 다 알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네. 왜자리를 마셨어요? 아, 이분이? 아. 내가 죽으면은 시체도 받고 내장도 하고 병이 감옥되어서 위치 말 것이고 웬만한 사람은 뭐 그 개통 사원에 있는 데까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물어봐야 돼. 그때 그 사람이 여호가 애가 아니에요. 다른 데서 왔어요. 근데 사실 어느 마을이든 이게 특히나 마을의 특성상 집성촌이라 그러면 성이 다른 다른 사람은 약간 좀 어떤 식으로 주류 비주류 느낌도 있고 그건 양쪽 얘기는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말씀을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봐주세요. 누가 봐도 망치로 세게 박은 자국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누군가 이 양씨가 요지 근처에서 망치를 들고 내려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건데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 양씨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범인을 잡았다든지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 했어야지. 지금 생각하면 그 생각 장이야. 지금 상의하고 장이 안 와. 자신의 진실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지. 그래서 나 죽었어. 스트레스 받아서 압수수색 해갖고 국가수에서 금지했지. 그 나와서 생각해봐. 아. 공사범이 망치가 한 번 들어내리고 그리고 골치 아픈 분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보고 신고를 한 거예요. 양반이 그 당시에 또 정상적인 분이 아니었고 신고를 하신 분이? 맨 술만 먹고 잠깐 죽음이나 된 양반이 그 사람이 있다고 소문났었죠 그때. 피는 그럼 지금 어디 계세요? 죽었어. 일량을 갔다가 혼자 갔다가 그러니까 사실 망치는 이 마을 사람 누구나 들고 다니는 건데 그렇죠. 그걸 꼬투리 잡아서 신고한 그 사람이 사실은 범인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거의 무슨 우리 사회 축소판 같은 게 쭉 둘러보고 되게 힘들거나 어려워 보이면 범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몰아가고 몰아가는 아니 그냥 어쨌든 참 이게 씁쓸하네요. 네. 그런 얘기 나온 거 보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눈에 불을 켜고 지켰는데도 사실 아무런 단서를 잡지 못했어요. 네. 근데 더 소름이 돋는 거는 뭐냐면 새말뚝이 또 발견된 작년 그 한편 갯바위에서 새구의 시신이 발견됐던 2012년처럼 윤달이 있는 해였던 거예요. 아. 사실 요즘 세상에 이런 거를 믿고 행하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비슷한 사건을 예전에 본 것 같아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 묘소를 훼손한 용의자가 오늘 부산에서 검거됐습니다. 네, 용의자는 40대 여자 무속인이었습니다. 자, 부산에서 철학관을 하던 무당이 보름달이 뜬 밤이면 새활뚝이랑 무쇠칼을 들고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는 일도 있었어요. 한나라당 총재였던 이해창 씨 있잖아요. 그분의 조상묘랑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율곡 이까지 아주 명문가라고 하는 집안 묘소마다 가서 무쇠칼이랑 새말뚝을 뽑은 거야. 이 사람이 전국 묘지에 꽂은 새말뚝과 시칼이 280개가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건 그 율곡 이 무덤 있죠. 거기에는 하나에 3kg짜리 새말뚝을 45개나 박아놨는데 힘들었다. 그 무당이 아들이랑 둘이 갔다고 했어요. 그러면 130kg가 넘는 새말뚝을 그 이고지고 무덤까지 가서 꽂았다고 하기에는 그런데 이 잡힌 무속인은 자기 혼자 한 짓이다라는 말만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네. 현장 검증을 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독약을 마시고 자살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어제 현장 검증 도중 음독 자살을 기도한 양 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근데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원래 무속인들은 이 신앙적인 이유로 자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거는 있을 수 있는 거. 배후가 있던지 아니면 더 추가 그 공범자들이 있던지. 그치 그치. 그때 이 무속인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들한테 제발 구해달라고 했던 책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제발 좀 나한테 갖다 달라고. 오. 바로 그 책이 뭐냐면 나무요법 연화경. 아. 이 책을 주로 외우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일본. 그래서 이 무속인 뒤에 일본 극우주의자들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스멀스멀 피어나기 시작했죠.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 일본이 우리나라의 전기를 끊기 위해서 그래. 전국의 쇠말뚝을 명산이나 명당에다가 꽂았다. 일제시대 때 한민족의 전기를 끊기 위해 일본인들이 백두산 천지에 쇠말뚝을 박고 제사를 지내는 사진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꽂은 말뚝들은 대부분 측량용이었다고 해요.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에서 토지조사사업이라는 거대한 사업을 벌였죠. 그래서 땅 넓이나 위치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식을 심고 위치를 확인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새 말뚝 측량용으로 많이들 박았었죠. 그런데 이제 당시 뭐 일제강점기에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뭘 그렇게 살뜰하게 챙겨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말뚝 박고 저거 저렇게 하는 거 땅 뺏으려고 그러는 거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분명히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이 사업 때문에 땅을 뺏기면서 쫓겨나서 만주나 뭐 러시아나 북한 그래, 이쪽으로 간 사람이 40만 명이 넘는데. 맞아.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일본 놈들이 우리 동네나 쇠말뚝을 우리 마당에다가 말뚝을 박았어. 뭐 이런 것들이 민족 정기를 끊으려고 쇠말뚝을 박고 있다는 소문으로 확산되고 확산됐던 어떤 것이 아닐까. 한평이랑 무한 둘 다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본 말뚝 중에 그냥 제 마음을 제일 아프게 했던 말뚝이 있어요. 네. 아 이거 그러니까 일본의 이 말뚝 박은 놈이 이제 극우 인사예요. 일본에 8년 동안 우리 재판부가 한국에서 저지른 일이니까 맞아요 그 20억 가까이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때보다 무시하고 한 번도 안 왔어. 한국의 사람들의 감정을 삭아내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성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지. 이런 게 사실은 쇠말뚝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저런 일을 하니 아 그거 사실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일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반드시 해결해 준다는 믿음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그때그때 그 묵은 일들을 해결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시기만 잘 넘기면 돼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이 일본 문제도 어느 순간 이걸 실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약간 봉합하려는 분들이 아마 치고 나오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심히 봐두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래된 갈등은 계속 자라고 뿌리를 내린다. 개인이든 가족이든 국가든 현재의 갈등을 풀지 못하면 이게 자라고 더 깊은 뿌리를 내려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